이걸 하기 위해서 예, 지난 8주간 고생을 하신 거고 오늘이 뭐 오늘도 있고 다음 주도 있겠지만 다음 주에는 별도 이론이 없기 때문에 오늘 안 나오시는 분들은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13강 전체를 안 들어도 되는 정도예요. 예. 그래서 면접 때 계속 확인을 제가 했던 거거든요. 나오실 수 있는지 없는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음 주에는 이 이론을 한 번 더 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 혹시 맥주를 사오셨죠? 네. 냉장고에 좀 넣어주시고 냉장고에 넣어주시고요. 예, 오늘 그 전체 곡물로 맥주 만드는 거를 할 건데 말 그대로 전체 곡물로만 쓰죠. 우리 깡통 그동안 쓰던 거 그런 거 안 씁니다. 오늘은 전체 곡물로만 올그레인 브루잉이라고 해요. 만드는 순서 쭉 알아보면서 요 중간중간에 이론들도 나오고요. 그리고 일단 저거 한 시간이 물리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급하게 막 일단 넣어놓고 했지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고 저걸 왜 하고 있는 거고 이런 걸 설명을 쭉 드릴 거예요. 우선은 준비 뭐 곡물 지금 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게 곡물 당화를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라우터링은 아까 제가 4시 33분에 뭔가가 끝난다고 말씀드렸죠. 메싱이 끝나는 거고요. 메싱이 끝나고 이제 메가 집을 받아야 되겠죠. 예. 맥주 먹을 때 보리 껍질 씹히는 경험 없으시죠? 한 번도. 예. 보리 껍질을 분리해 줘야 돼요. 거르는 작업을 할 거예요. 그게 라우터링입니다. 도구 준비 보면 저희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당화용 통 필터 끼운 동이죠. 통이죠. 메시턴 필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끓임통 지금 뒤에 대기하고 있는 물 지금 그 뒤에 대기하고 있는 물 온도도 체크하고 계세요? 아, 예, 괜찮아요. 83도 정도로 그냥 쭉 유지할게요. 그냥 뚜껑 덮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번씩 보셔서 80에서 83도 사이로 들어오게 80에서 83도 사이로 들어오게 두 번째 물은 계속 관리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조별로 순서를 정하셔서 10분이나 15분에 한 번씩 메쉬 온도를 체크하셔야 돼요. 65도가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 그래서 65도가 뭐 넘어갈 일은 없겠죠. 65도보다 뭐 떨어졌다 그럼 불을 올려서 65도에 도달할 때까지 저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불과 한 30초면 올라가요. 금방 올라가요. 그래서 65도 만들고 뚜껑 덮고 다시 자리에 앉으시고 그거 하실 때 뒤에 대기하고 있는 물도 80에서 83도가 되는지 같이 체크해 주시면 돼요. 알아서 지금 정하셔서 수업 들으면서 한 분씩은 갔다 오셔야 됩니다. 자, 가실 때 조용히 가주세요. 여러분 한 분만 가세요. 조마다. 자, 두 조 계신 분들 빨리 들어오세요. 한 분은 이게 뭐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여기 이게 더 중요해요. 한 조에 두 분 가지 마시고 한 분만 가세요. 지금 두 조 가 계신 분 두 분 두 분 계신 조 없죠? 한 조에 한 명씩만 10분에 한 번씩 보고 오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가실 때 좀 조용히 다녀오시고요. 라우터 통은 여기 보면 통 하나로 당화통과 라우터 통을 겸하여 사용한다고 적어놨는데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저희가 필터 꼈죠. 그 필터를 안 껴도 당화는 돼요. 그렇잖아요. 그 65도에서 유지를 하면 이제 당화가 되는 건데 그 필터가 없어도 당화는 돼요. 맥주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끝나면 필터가 장착된 어딘가로 옮겨야 되겠죠. 그래서 애초부터 필터를 끼고 시작하는 거고요. 그래서 메쉬통과 라우터통이 보통 하나예요. 그러니까 당화를 하는 통이랑 걸러주는 통이 보통 하나예요. 하나. 왜? 안에 필터를 끼기 때문에.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는 분들이 있냐면 그냥 그 사골 끓이는 통에다가 당화를 하시고 일단 양동이에다가 그 다음에 집안에 떡지는 채반 같은 거 있을 거예요. 그걸로 이렇게 그 뭐죠 우리 발효조 같은 큰 통에다가 채반을 받쳐놓고 그 위에 잘 부어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되게 좋지 않아요. 그냥 필터 쓰세요. 보리 껍질 다 씹혀요 나중에. 그런 도구들은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파쇄된 곡물이 왔어요. 파쇄 옵션을 선택 안 하면 제가 쇼핑몰에서 살 때 이 분쇄비 요거를 구매한 거예요. 쇼핑몰 들어가면 제가 매주 보여드리는 쇼핑몰 있죠. 거기 가면 몰트 쪽 제일 끝에 가거나 아니면 제일 앞에 가거나 보면 아니면
상품에 옵션이 따로 있어서 분쇄비 추가 이런 옵션들이 있어요. 요걸 하시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집에 이런 게 있으셔야 되는데 핸드로 돌리면 되게 힘들고요. 가는데 오래 걸려요. 지금 곡물들이 보통 조마다 6kg씩은 들어갈 텐데 다 합치면 아마 특수곡물까지 하면 6kg 정도 들어갈 텐데 이거 가려면 거의 한 시간 잡아야 돼요. 팔 빠져요. 올트밀 있으면 좋지만 예, 굳이 사실 필요 없이 그냥 쇼핑몰에서 한 3,000원이나 5,000원 추가하고 갈아주세요 하면 오늘처럼 이렇게 갈려서 옵니다. 좀 손재주가 있는 분들은 요거를 손으로 안 돌리고요. 여기 드릴 연결부를 만들어가지고 핸드드릴을 넣고 드릴을 돌려요. 그렇게 많이 해요. 그래서 드릴을 막 꺼내죠. 맥주를 만드는 건데 집 짓는 것처럼 이렇게 드릴을 꺼내죠. 자,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거 설명드릴게요. 지금 공정이 가장 첫 번째 공정이고 아주 중요한 공정이에요. 제가 저번 주에 메모 드릴 때 이 물은 메쉬용 물이고 이 물은 스파징용 물이라고 메모를 하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메쉬용 물을 쓰고 있는 거고요. 메쉬는 뭐냐면 지금 이게 메쉬예요. 네. 분쇄한 몰트랑 물이 혼합되어 있는 죽. 지금 저걸 메쉬라고 합니다. 메쉬. 뭐 맥주에서만 쓰는 말은 아니에요. 메쉬는 뭔가 으깨고 죽 이런 거 다 쓰는 말이죠. 메쉬드 포테이토 이런 거 쓰죠. 지금 우리가 왜 하필이면 30도도 아니고 40도도 아니고 65도의 물에 몰트를 넣어놨는가 라는 부분인데 자 우리 몰트 속에는 효소가 있어요. 효소가 아까 검은 걸 보리 알곡이 이렇게 있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몰트랑 보리랑 그러니까 몰트랑 발리랑 구분이 안 가요. 그러니까 메가랑 보리랑 겉으로 봐서 몰라요. 근데 메가는 싹을 틔운 보리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안에 발음을 유의하면 씨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안에 씨앗이 이미 형성되어 있어요. 왜냐면 싹을 틔웠으니까 그죠? 싹을 틔워서 물을 담가 놓으면 물에 담궈 놓습니다. 그러면 우리 콩나물 자라듯이 막 자라요. 그러면 건조시켜서 겉에 걸 싹 털어내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보리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안에 씨앗이 형성돼 있어요. 그래서 얘를 맥아라고 하는 겁니다. 씨앗자를 써서 보리 맥자에 맥아 싹 틔운 보리를 얘기하는 거고 영어는 몰트라고 얘기합니다. 이 안에는 각종 효소들이 들어있어요. 이 씨앗 안에는 이 보리의 생육에 관여하는 여러 가지 효소들이 들어있어요. 효소는 화학물질입니다. 화학물질이에요. 우리 흔히 알고 있는 효소를 많이 담궈 드시죠. 이렇게 설탕으로. 사실 그건 당절임이에요. 당절임이에요. 그건 효소가 아니고 당절임이에요. 물에서 추출이 안 되는 것들을 당을 통해서 추출을 해내는 거고 그걸 효소라고 보기 어려워요. 효소는 어디 있냐면 우리 입안에 있어요. 밥알 씹기 실험 이런 거 기억나세요? 학교 다닐 때? 밥알 씹다가 이렇게 뱉은 다음에 요구르트 뿌리죠. 색깔이 변하면 뭐 이런 거 실험했던 거 기억나시죠? 아밀라아제라는 효소가 우리 침 속에도 들어있어요. 아밀라아제 역할은 전분질을 포도당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효소예요. 쪼개주는 효소예요. 보리 안에도 아밀라아제가 들어있어요. 똑같은 게 들어있어요. 우리 침 속에 있는 거랑. 인간의 기본적인 그러니까 생명이 기본적으로 에너지원으로 쓰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포도당이에요. 포도당. 그러니까 우리가 밥알을 오래 씹으면 달게 느껴지죠? 입안에서 당화가 된 거예요. 아밀라아제에 의해서. 이 안에 여러 가지 효소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아밀라아제. 다른 건 굳이 뭐 모르셔도 돼요. 제가 뒤에 설명을 당연히 드릴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발음이 많이 변했대요. 요새는 학교에서 에밀레스라고 발음한답니다. 저희 때는 아밀라아제라고 배웠는데 제가 한 반년 전에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제 수업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네, 물어보니까 에밀레스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때랑 발음 체계가 좀 바뀌었대요. 뭐 어쨌든 저희는 옛날 사람이니까 아밀라아제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스펠링인데 어떻게 읽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베타랑 알파 아밀라아제라는 효소가 있는데 이것도 제가 뒤에서 설명드릴 거예요. 자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이 따뜻한 물 안에다가 보리를 넣어놓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그 온도에서
저 싹 안에 있는 특정 효소들이 활성화돼서 전분질을 당분으로 바꿔주고 있는 거예요. 좀 있으면 저 물을 먹어보면 아주 아주 단 물이 되어 있을 겁니다. 식혜랑 똑같아요. 그래서 잘 섞여지도록 수시로 저어줘야 되는 걸 제가 말씀드렸고, 그래서 10분이나 15분에 한 번씩, 예, 한 번씩 다녀오시는 걸로 그렇게 해주세요. 자, 뭔가 복잡한 애들이 막 나왔죠. 뭔가 복잡한 애들이 막 나왔는데 이거를 다 아실 필요는 없고요. 실제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다 설명드리진 않을 거고요. 그래도 꼭 필요한 것들만 골라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저 이 싹 안에 있는 여러 효소들을 적어놓은 거예요. 물론 이거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아주 많은 각종 효소들이 들어있는데 그 효소들이 활성화되는 온도가 달라요. 효소마다 어떤 온도에서는 활성화가 돼서 막 그 화학작용을 하는데 그 온도를 벗어나면 불활성화돼서 효소가 활동을 하지 않아요. 화학작용을 하지 않아요. 그 차트를 가져온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여기죠. 베타, 알파. 이거 제가 적어놨죠. 아밀라아제는, 물질 속에 있는 아밀라아제는 두 가지 아밀라아제가 있어요. 베타 아밀라아제라는 애가 있고 알파 아밀라아제라는 애가 있어요. 여기 보면 활성화되는 온도 범위가 다르죠. 최적 온도라고 보이세요? 자, 베타가 먼저 활성화됩니다. 낮은 온도에서. 그리고 알파는 조금 더 높은 온도에서 활성화가 돼요. 알파랑 베타랑 전분을 쪼개서 당을 만드는 건 똑같은데 쪼개는 스타일이 약간 달라요. 우선 제가 요걸 설명드릴게요. 지금 제가 계속 전분이니 당이니 포도당이니 뭘 분해를 한다느니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되게 어렵지 않은 개념이에요. 근데 알고 보면 약간 좀 신기하죠. 전분이라는 말을 제가 지금 계속 쓰고 있죠. 보이세요? 네. 지금 여기에 쓸 겁니다. 여기 좀 보이세요? 네. 자, 전분이라는 말을 계속 쓸 거고요. 뭐 탄수화물 전분 뭐 이런 얘기를 쓸 거예요, 제가 앞으로. 근데 탄수화물 전분이라는 건 같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걔네 다 포도당이에요, 포도당. 포도당끼리 여러 개가 사슬 구조로 뭉쳐 있으면 안 달아요. 밀가루 이렇게 막 퍼먹으면 단가요? 안 달죠. 쌀을 씹으면 안 달죠. 씹다 보면 달아지죠. 당화가 되는 거니까. 일단은 탄수화물과 전분의 개념을 아시면 좋은 게 여러 개가 그러니까 당 구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동그라미 하나가 포도당이에요. 포도당. 요 하나짜리 당. 요 당은 이렇게 두 개가 붙어 있는 당 구조도 있어요. 제가 화학 시간이 아니니까 아주 심플하게 설명드릴게요. 알갱이가 하나가 있으면 이걸 포도당이에요. 이게 없으면 생명체가 유지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인체의 주요 에너지원 고등학교 때 다 탄수화물이라고 배웠지만 사실은 탄수화물을 분해해서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게 우리 기본적인 인체 대사의 원리예요. 기본적인 아주 중요한 핵심 에너지원입니다. 이 포도당이 여러 개 뭉쳐있으면 안 달아요. 하나일 땐 단데 두 개일 때도 달아요. 세 개, 네 개일 때도 다는데 어느 정도가 되면 안 다냐면 우리가 이 정도로 엮여있으면 안 달아요.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분, 탄수화물, 뭐 밀가루, 쌀 이런 거예요. 얘네를 확대해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탄수화물이에요, 탄수화물. 탄수화물은 여러 개의 포도당들이 사슬 구조로 얽혀있는 구조를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효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발효, 알코올 발효라는 건 효모가 당을 먹어야 되죠. 당을 먹고 알코올과 이산화탄소로 변환시키는 과정을 우리가 알코올 발효라고 하는데 이렇게 큰 당은 못 먹어요. 효모가 큰 당은 먹을 수가 없어요. 덩치가 큰 당은 못 먹어요. 효모가. 그래서 이 당의 크기를 적절하게 잘라줘야 되는데 우리가 현미경으로 이렇게 확대해가지고 뭐 가위로 자를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걸 효소가 하는 거예요. 효소는 우리가 당화해서 쓰는 효소는 쉽게 얘기하면 얘네 화학 구조를 깨주는 그냥 가위라고 보시면 돼요. 가위. 어떻게 자르느냐? 여기 보면 당화라는 걸 보고 베타아밀라아제를 보시면 전분을 메가당으로 분해한다 이렇게 돼 있죠. 분해라는 건 그냥 가위로 자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메가당이라는 건 뭐냐면 포도당이랑 포도당이 붙어 있으면 메가당이라 그래요. 요건 포도당, 요거는 메가당. 물론 메가당 말고 다른 두 개짜리 당도 있는데 우리는 메가당이라고 하자고요. 이건 단당류 하나죠. 얘는 이당류 두 개죠. 세 개부터는 다당류라고 불러요. 네 개짜리도 있어요. 포도당이 몇 개가 뭉쳐 있느냐에 따라서 보면 전분을 메가당으로 분해한다고 돼 있죠. 베타아밀라아제는 어떻게 분해를 하냐면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얘네는 굉장히 꼼꼼하고 규칙적인 애들이에요. 베타아밀라아제는 그래서 끝에서부터 두 개씩 자르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잘라요. 그 다음에 한 칸 두 칸 세고 이렇게 잘라요. 이런 식으로 잘라요. 끝에서부터 두 개씩 잘라요. 베타아밀라아제라는 화학 그 효소는 화학 작용을 어떻게 하냐면 이 큰 탄수화물 덩어리의 포도당을 당을 쪼갤 때 아주 꼼꼼하게 끝에서부터 두 개씩 잘라내는 형질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분해가 되면 이렇게 두 개씩 둥둥 떠댕기겠죠. 이렇게 두 개씩 분해가 되겠죠. 효모가 먹을 수 있는 당 단당류랑 이당류밖에 못 먹어요. 우리 맥주 효모는 얘랑 얘밖에 못 먹어요. 3당류, 4당류 못 먹어요. 그러면 못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못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발효가 될까요? 안 될까요? 발효가 안 되죠. 안 되니까 단맛이 맥주에 남아있겠죠? 그걸 잔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잔당. 효모가 자기가 대사하지 못할 크기의 당이거나 또는 효모마다 식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딱 먹다가 밥 숟가락 딱 내려놓고 더 이상 안 먹는 당. 그런 당들 이 맥주에 남아있게 되면 어떤 맥주는 되게 달고 스윗한 맥주가 되고요. 어떤 맥주는 굉장히 드라이한 맥주가 되죠. 단맛이 없는. 단맛이 없는 맥주를 만들려면 추론해보면 1당류랑 2당류를 많이 만들어내야 되겠죠. 맥주에 당화를 할 때 다당류가 많게끔 당화를 하게 되면 발효가 되긴 되겠죠. 근데 술이 좀 달아질 거예요. 그죠? 근데 당화를 할 때 내가 베타아밀라아제라는 애를 활성화시켜서 이당류로 끊게 되면 이당류를 내가 많이 의도적으로 생성하게 되면 효모가 먹을 수 있는 당이 더 많아지고 맥주가 드라이하게 되겠죠. 이거 아주 간단한 원리예요. 자, 활성화되는 온도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지금 알파아밀라아제 같은 경우에는 메가당 및 다양한 비발효당 발효가 안 되는 당 다당류를 비발효당이라고 해요. 요걸 랜덤으로 생성해요. 자, 알파아밀라아제는 굉장히 일을 대충하는 친구예요. 지 마음대로 잘라요. 가위를 막 들이대고 자르는 겁니다. 그냥 몰라요. 어떻게 자르는지 몰라요. 랜덤하게 자른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도 자르고요. 네 개짜리도 자르고요. 막 지 마음대로 막 잘라요. 그래서 우리가 확대를 해보면 하나짜리도 둥둥 떠댕기고 두 개짜리도 떠다니고 세 개짜리도 떠다니고 이런 식으로 확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파아밀라아제를 활성화시키면 술이 달아져요. 잔당감이 높아지고 잔당감이 높다는 건 물보다 무거운 당이 많다는 거니까 바디가 묵직한 맥주가 만들어져요. 1당류랑 2당류, 그러니까 즉 베타아밀라아제를 활성화해서 맥주를 드라이하게 만들면 당연히 바디는 낮아져요. 물보다 가벼운 알코올이 더 많이 생성되기 때문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지금 당화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자면 당화할 수 있는 온도 범위 때는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가 오늘 왜 65도에서 하는지도 설명을 드릴게요. 당화는 60도에서 70도 사이에서 해요. 근데 우리가 오늘 택한 구간은 65도입니다. 중간 65도죠? 자, 요걸로 설명드릴게요. 되게 쉬워요. 60도에서 70도 사이에서 당화를 하는데 낮은 온도에서 당화를 하면 그러니까 65도를 기준, 딱 절반을 기준으로 해서 낮은 온도 구간 요 구간에서 당화를 하게 되면 뭐 예를 들면 63도
62도 이렇게 당화를 해도 당화가 돼요. 당이 생겨요. 자, 반대로 65도를 기준으로 해서 높은 온도로 막 그 당화. 예를 들면 68도. 그죠? 뭐 69도. 여기는 62, 63. 당화가 다 되는 온도 구간대고 맥주를 다 만들 수 있는 온도 구간대예요. 근데 어떤 아밀라제가 활성화되는지에 따라서 맥주의 성격이 좀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죠. 먼저 활성화되는 게 베타예요, 알파예요? 베타가 먼저 활성화돼요. 낮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에서는 베타가 활성화돼요. 근데 내가 마음이 변했어요, 갑자기. 오늘은 좀 맥주가 좀 나는 드라이하고 가벼운 거보다는 좀 스윗하고 묵직한 맥주를 만들겠다라고 갑자기 내가 마음이 바뀌었다고 가정해보죠. 그래서 브루스타 불을 딱 올려가지고 65도가 아니고 이 구간대에 왔다고 쳐요. 68도에 도달했어요. 그럼 그때부터 베타도 활성화가 되지만 베타보다는 알파가 좀 더 활성화가 돼요. 알파 이렇게 쓰는 게 맞죠? 네. 이렇게 활성화가 됩니다. 어떤 차이를 갖고 오냐면 단당류를 만드느냐 이당류를 만드느냐 다당류를 만드느냐 이걸 선택하는 거예요, 사람이.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65도는 뭐냐? 적당한 거예요. 어느 정도 드라이하고 어느 정도 스윗하고 오늘 만드는 맥주의 스타일들이 좀 그러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제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요. 어떤 맥주는 비어 스타일상 묵직하고 스윗해야 되는 맥주가 있어요. 맥주 스타일에 그 부합하는 여러 특징들을 보게 되면 근데 나는 오늘 아주 청량하고 여름에 농구한 게임 딱 하고 벌컥벌컥 먹을 수 있는 맥주를 만들겠다 라고 한다면 당화를 어느 구간대에서 하셔야 되겠어요? 저온 당화 하셔야 돼요? 고온 당화 하셔야 돼요? 자, 나는 깔끔하고 아주 드라이하고 상쾌한 맥주를 만들 거예요. 그러면 낮은 온도에서 당화해야 돼요? 높은 온도에서 당화해야 돼요? 낮은 온도에서 해야 돼요. 왜냐면 자, 사고의 흐름을 한번 보세요. 낮은 온도에서 당화를 해야지. 왜? 베타를 활성화시켜야 되니까. 베타는 어떤 놈인가요? 끝에서부터 두 개씩 자르는 놈이에요. 다시 말하면 효모가 먹을 수 있는 당을 생성하는 효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온도 구간대를 62도나 63도에서 당화를 하는 거죠. 내가 깔끔하고 아주 드라이하고 경쾌한 맥주를 만들려고 하는데 만들고 싶은데 당화를 이 구간에서 하면 맥주가 그렇게 안 나와요. 맥주가 되긴 돼요. 근데 별로 안 상쾌한 맥주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온당화, 고온당화 이 개념 어렵지 않으니까 잘 기억하셔야 돼요. 베타, 알파 막 되게 그 용어가 낯설어서 그렇지만 그냥 핵심 그냥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당화는 60도에서 70도 사이 그 어딘가에서 한다. 그리고 65도를 기준점으로 잡는다. 가운데. 그리고 낮은 온도에서 당화를 하게 되면 맥주가 뭐 이당류, 단당류 이런 거 잊어버리셔도 돼요. 드라이하게 나온다. 왜? 효모가 먹을 수 있는 당들이 많이 나오니까. 자, 65도를 기준으로 해서 높은 온도에서 당화를 하게 되면 술이 좀 스윗해진다. 왜냐면 덩치 큰 당을 많이 생성해내니까. 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우리가 다음 주에는 요 구간대에서 당화를 하는 조들이 있을 거예요. 다음 주에는 요 온도대도 쓰고요, 요 온도대도 쓸 거예요. 둘 다 쓸 거예요. 어떤 조는 낮은 온도에서 하실 거고, 어떤 조는 높은 온도에서 하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 혹시 어려운 거 있으세요? 조금 이해가 안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이 필요하신 분. 너무 쉽죠? 그죠? 네, 넘어갈게요. 자, 다시 슬라이드를 보시면 제가 여태까지 설명드린 건 이 많은 효소 중에서 딱 두 개 설명드린 거예요. 이 두 개만 아시면 돼요, 사실상. 근데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알면 좋은 거. 이쪽에 보이세요? 단백질 조정. 이런 거 사실 우리 화학 시간에 기억날 거예요. 발음을 제가 해보면 기억이 날 겁니다. 펩티다제. 기억나시죠? 이거 다 배우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프로티아제 뭐 이렇게 배울 거예요. 이런 거 다 기억나요, 사실. 이게 맥 안에 들어있는 효소들이에요. 요 중에서 단백질 조정은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일반적으로 쓰지 않는 구간대예요. 단백질 조정을 하려면 자, 단백질은 뒤에 설명이 나와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단백질이 적다뿐이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 단백질이 맥주에 많아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맥주가 탁해지고요. 맥주가 좀 끈적끈적해져요. 단백질이 많아지면. 그래서 그 단백질 역시 마찬가지로 뭔가 쪼개주는
맥주들이 필요할 수 있어요. 우리 지금 우리 오늘은 발리가 그러니까 몰티드 발리 몰트 보리를 쓰는데 밀맥주를 만든다. 밀맥주를 내가 만들 경우에 그러니까 밀 몰트를 쓰는 거죠. 밀을 싹 틔워서 만드는 맥주. 뭐 독일의 밀맥주라든지 뭐 벨기에 호가든 같은 것들. 호가든은 물론 싹을 안 틔운 그냥 보리가 들어가긴 하지만 어쨌든 보리는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자, 소맥, 대맥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대맥은 보리고요. 소맥은 밀이에요. 자, 소맥은 밀이고요. 대맥은 보리입니다. 소맥은 자, 밀은 대맥 보리보다 단백질이 더 많아요. 더 훨씬 더 많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뭐 호밀이라든지 기타 다른 부재료들도 우리 맥주 양조용 보리보다는 단백질을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그대로 쓰게 되면 맥주가 탁해지고 뿌얘지고 뭐 그렇게 일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단백질을 많이 갖고 있는 맥주를 재료를 사용해서 맥주를 만들 경우에는 단백질 조정이라는 걸 합니다. 단백질 조정. 쉽게 말하면 큰 단백질을 작은 단백질로 가위로 자르는 거예요. 그런 효소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단백질 조정하는 방법, 큰 크기의 단백질을 작은 크기로 자르는 방법, 50도의 물에 두시면 돼요. 50도의 물에 두시면 돼요. 지금 우리는 65도, 즉 당화 구간대에 와 있죠? 근데 내가 밀맥주를 만들어요. 단백질 조정을 해야 되겠어. 밀은 많으니까 단백질이. 그러면 65도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한 53도쯤에다가 보리를 넣고 밀도 넣고 그러면 온도가 떨어지겠죠? 차가운 그 재료가 들어가니까 50도로 맞춰지겠죠? 그 상태로 30분 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큰 크기의 단백질들이 작은 크기의 단백질로 잘라집니다. 나머지는 크게 아실 필요 없어요. 한번 읽어보시고 참고만 하시면 돼요. 그래프가 되게 복잡하게 나와있지만 핵심은 이거예요. 효소마다 좋아하는 pH, 사실 정밀하게 들어가면 pH도 알아야 되는데 홈브루잉 레벨에서 pH까지 재면서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상업 양조할 때는 다 잽니다만 예,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요. 온도만 체크하시면 돼요. 온도. 어떤 온도마다 효소가 활성화되고 되지 않는가.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온도 범위를 현저히 넘어서면 그 효소는 불활성화돼요. 얘가 생명체가 아니기 때문에 뭐 죽거나 그러진 않아요. 화학작용을 안 하고 이제 멈춥니다. 그 개념만 아시면 돼요. 자, 이제 순서대로 쭉 말씀을 드릴게요. 당화가 거의 끝날 때가 됐네요. 순서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미 했지만 지금부터 그게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도우인, 메쉬인이라고도 해요. 메쉬인. 자, 메쉬 작업에 들어갔다라는 뜻이겠죠. 인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메쉬 아웃도 있어요. 그래서 메쉬 아웃은 저희가 4시 33분부터 할 게 메쉬 아웃이에요. 도우인, 별거 없어요. 데워진 물에 국물을 넣는 행위를 도우인, 메쉬인이라고 해요. 넣는 이유, 국물에 물을 골고루 닿게 해서 효소들이 잘 확산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65도의 물에 넣어서 그 물 안에서 화학작용이 일어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자, pH 조정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 맥주 양조를 할 때 적합한 양조용수에 대해서 제가 1강 때 설명드렸어요. 약산성이 좋다. 그러면서 pH 한 5.2나 5.4 정도가 좋다. 요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안 나셔도 돼요. 다시 말씀드린 거니까. 약산성의 물이 모든 효소들이 활성화되기에 굉장히 좋은 pH 값이에요. 이거는 큰 의미가 없는 게 그 홈브루잉에서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pH까지 재가면서 하실 필요가 없고 첫 번째로는 저 맹물에다가 몰트를 넣는 것만으로 해도 pH가 어느 정도 내려가요. 네, 그래서 대략 근접하게 맞춰집니다. 근데 이건 본인 성격에 좀 달라요. 그냥 나는 맥주 만들려는다 하면 그냥 만져도 전혀 문제 없어요. 저는 좀 약간 성격이 피곤한 성격이어서 pH를 조정을 해가면서 홈브루잉을 했어요. 그때 쓰는 제품이 있거든요. 맥주 만들 때 강박이 있어가지고 pH 안 맞고 온도 1도 안 맞고 막 이러면 좀 약간 스트레스 받는 성격이에요.
저 같은 분만 만약에 성격을 들어본 결과 아, 저 강사랑 성격이 좀 비슷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을 구매해 보시면 좋습니다. 미네랄 쪽에 보이세요? pH 조절제. pH 5.2 스테빌라이저 또는 pH 버퍼 이렇게 불러요. 이건 그냥 브로스 솔트라고도 부릅니다. 소금 같은 거예요. 네. 얘를 우리 아까는 그냥 물에다가 보리 바로 넣었죠. pH를 정확히 맞추고 싶은 분들은 요거 한 숟갈 물에다 넣고 녹인 다음에 보리 드시면 돼요. 요게 들어가면 그 물을 pH 5.2로 맞춰주는 브로스 솔트입니다. 저는 이걸 썼어요. 웬만하면. 근데 한 90%는 이거 안 써요. 홈브루어들. 그래도 맥주에 전혀 시장 없어요. pH라는 건 요 개념으로 알아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자 최적의 pH는 5.2 근방이에요. 그래서 그런 제품을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무방합니다. 자 검은 몰트는 pH를 낮추는 효과. 요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pH 기억나세요? 1이랑 14까지 있어요. 옛날에 우리 화학 시간을 생각해 보자고요. pH 1부터 14까지 있고요. 가운데가 7이죠. 7을 뭐라고 합니까? 중성이라고 하죠. 자, 1로 가면 뭐라고 불러요? 1로 가까이 가면 산성이라고 불러요. 14로 가까워질수록 염기성이라고 불러요. 그죠? 염산 같은 경우에는 막 1, 2 이렇게 되겠죠?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양잿물은 한 13, 14 되겠죠? 그죠? 양잿물 그 독극물이잖아요. 네. 걔는 강염기성 재료예요. 1에서 14까지 있고 7이 중성이에요. 근데 검은 몰트는 pH를 낮추는 효과가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은 맥주를 좀 밝은 몰트를 드셨잖아요. 시커먼 몰트 안 넣으셨죠? 로스티드 몰트, 태운 거 안 넣으셨잖아요. 한 조만 넣었어요. 블랙 몰트, 그죠? 근데 아주 소량 들어가서 관계가 없어요. 근데 검은 몰트가 아주 주인공이 되는 맥주들, 스타우트, 포터 이런 시커먼 맥주 있죠? 그런 거 만들 때는 검은 몰트가 되게 많이 들어가요. 걔네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 워트를 산성화시키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맥주가 실제로 약간 좀 새콤해져요. 검은 몰트를 많이 넣게 되면. 물론 이것도 혀가 예민한 거에 따라 다르겠지만 검은 몰트를 정말 많이 넣으면 맥주가 살짝 예민한 분들은 살짝 신맛이 도네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네. 검은 몰트가 실제로 pH를 낮추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스타우트나 포터 같은 거 만들 때는 반대로 너무 쉬어지니까 이 검은 몰트가 이 물을 너무 쉬게 하니까 염기성 재료를 넣어서 중성에 가깝게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이 5점이나 이렇게 가깝게 맞춰주는 거죠. 어떤 걸 넣냐면 탄산칼슘 요거를 검은 맥주 만들 때는 한 숟갈 통 넣으시면 돼요. 물론 안 넣으셔도 무방합니다. 이것도 팔아요. 아까 거기서 요거 티스푼으로 한 티스푼 딱 드시면 돼요. 나는 그 검은 맥주 만들 때 신맛이 거슬린다 그런 분들은 넣으세요. 그게 아니면 안 넣으셔도 무방합니다. 상업 양조장에서는 좀 이걸 잘 맞추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면 돈 주고 파는 거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그래서 별도의 그 검은 몰트를 많이 넣고 별도의 그 염기성 재료 탄산칼슘 같은 걸 안 넣게 되면 실제로 pH가 5 아래로 떨어져요. 한 4점 몇 대로 떨어져요. 그래서 좀 실제로 새콤하게 됩니다. 그 시다는 게 막 식초나 과일처럼 진 게 아니고요. 약간 뭔지 모르겠지만 살짝 새콤한 맛이 도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자, 단백질 조정 지금 순서대로 설명드리는 거예요. 도우인 했죠? 자, 단백질 조정 우리 오늘 한다고 가정해보면 오늘은 건너뛰었지만 밀맥주 만드시는 분들은 이 과정을 거치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맥주에서 단백질 역할 여기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겁니다. 단백질은 큰 놈이 있고요. 중간 놈이 있고요. 작은 놈이 있어요. 근데 맥주에 좋은 단백질도 있고요. 맥주에 불필요한 단백질도 있습니다. 보리 안에 볼게요. 큰 크기의 단백질은 맥주에 안 좋다고 나와 있죠. 그러면 요 단백질 조정을 통해서 큰 크기의 단백질을 중간 크기 또는 작은 크기로 잘라주는 역할들을 어떤 효소가 할 텐데 그 효소를 활성화시키는 온도가
50도라는 거죠. 50도의 불에다가 넣어 놓으면 우리 눈에 안 보이는 효소들이 돌아다니면서 단백질을 막 자르기 시작해요. 아, 정정할게요. 설명을 정정할게요. 효소들은 생명체가 아니어서 발이 달려있지 않습니다. 지들이 운동성이 없어요. 막 그래도 돌아다닌다는 설명은 정정할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렸는데 걔네들이 막 다리가 달려서 돌아다니진 않고요. 가만히 있다가,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죠. 하여튼 걔는 거기 있는데 지나가는 놈들이 걸리면 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수시로 저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게 온도 체크의 목적도 있지만 걔네는 발이 달려서 막 돌아다니면서 전분을 자르는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잘 저어줘서 자꾸 만나게 해줘야 돼요. 얘네끼리. 그래서 젖는 거예요. 상암 양조장에서는 실제로 60분 내내 교반을 해요. 선풍기 날개 같은 게 밑에 달려있거든요, 탱크에. 걔가 천천히 돌아가요. 그러면서 60분 내내 돌아요. 계속 교반을 해줘요. 근데 우리는 그럴 수 없으니까 10분이나 15분에 한 번씩 저어주는 거죠. 저어주실 때는 잘 섞이게끔, 지금 왜 거기 김이 모락모락 나죠? 몇 도예요? 저으실 때는 그 바닥에 있는 부분도 잘 이렇게 위아래로도 잘 섞어주셔야 돼요. 자, 중간 크기의 단백질은 좋은 거품에 기여를 하는 것이고요. 작은 크기의 단백질은 효모가 영양분을 삼습니다. 단백질이 다 나쁜 건 아니고요. 큰 크기의 단백질이 맥주에 안 좋기 때문에 그 큰 단백질만 잘라주는 작업을 50도씨의 불에 넣어놓으면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안 했잖아요. 우리는 오늘 이거 안 했는데 왜 안 했냐면 옛날에는 했어야 됐어요. 10년 전에는 반드시 했어야 돼요. 왜냐면 몰팅 기술이 별로 없어서 단백질 처리를 다 못했거든요. 회사들에서 기술이 딸려서. 근데 지금은 워낙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몰트를 만들기 때문에 대부분 몰트는 몰팅 회사에서 단백질을 이미 충분히 조정해서 나와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몰트 나중에 한 25kg짜리 푸대나 이런 거 열심히 하시게 되면 오늘처럼 2kg로 사는 것보다 한 푸대 사는 게 싸기 때문에 그걸 사실 분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걸 사시게 되면 겉면에 fully modified 또는 well modified 이렇게 적혀져 있을 거예요. 충분히 조정되었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은 안 해도 돼요. 우리는 단백질 조정 밀맥주나 이런 거 만들 때 빼곤 안 해도 돼요. 오히려 하면 맥주가 지나치게 좀 싱거워집니다. 당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당화는 당화 방법, 60도에서 70도 사이에서 60분 내지는 90분을 둬요. 오늘은 우리 60분만 둘 거예요. 몰트가 뭐 그렇게 많이 쓰는 건 아니어서. 근데 다음 주에는 일부 조는 90분 당화를 할 거예요. 왜냐면 뭐 한 9도짜리 맥주를 만드는 조가 있을 거거든요. 몰트를 엄청 많이 넣을 거예요. 그런 조들은 몰트가 너무 많아서 60분이면 채 당화가 끝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90분 동안 시간을 가지면서 당화를 할 겁니다. 온도 범위랑 유지 시간을 조절해서 원하는 스타일의 당화가 가능하다. 이거 계속 설명드린 거죠. 당화를 영어로 하면 스타치 컨버전이에요. 전분, 우리 그 중국 요리 쓸 때 푸는 그 물 전분 같은 거 있죠. 그 전분 같은 걸 당으로 바꿔주는 과정을 당화라고 하고요. 두 가지 아밀라제가 작용합니다. 베타아밀라제가 먼저 활성화돼요. 낮은 온도에서 발효당이 생성됩니다. 발효당 1당류나 2당류가 생성돼요. 하나짜리 당이나 2개짜리가 생성이 돼요. 효모가 먹을 수 있는 당이 생성됩니다. 그걸 발효당이라고 부르고요. 효모가 그 당을 다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먹을 수 있는 한 최대한 먹어서 단맛은 사라진 드라이한 맥주가 되고요. 반대로 당화를 좀 높은 온도에서 했다. 68도, 69도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알파 아밀라제가 활성화가 돼서 발효당 나와요. 베타만 하는 거 아닙니다. 알파도 발효당을 만들어요. 왜냐면 우연히 만들 수 있겠죠. 랜덤으로 자르기 때문에 발효당이랑 3개짜리, 4개짜리 다당류들이 랜덤으로 생성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1당류랑 2당류가 생성이 된 애들은 발효당은 효모가 먹겠지만 나머지 덩치 큰 당들은 못 먹게 되기 때문에 맥주에 남게 돼서 좀 단 맥주가 되고요. 다시 말하면 묵직하고 좀 바디 있는 맥주가 돼요. 아주 쉬운 개념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33분부터 할 게 이거예요. 맞죠? 33분. 자, 효소 불활성화라는 걸 할 거예요. 메쉬 인을 했으면 메쉬 아웃이라는 것도 있겠죠? 자, 메쉬 아웃을 하는 방법은
저희가 33분이 되면 모든 조가 일제히 불을 켜서 계속 저으면서 76도까지 올릴 거예요. 지금 65도죠? 76도까지 올릴 겁니다. 76도 구간에서 5분이나 10분 동안 둘 거예요. 그걸 매쉬아웃이라고 해요. 효소 불활성화. 당화가 끝났기 때문에 아밀라아제 니네 이제 그만 쉬어라 이 뜻이에요. 아밀라아제, 이 두 아밀라아제가 좋아하는 온도 구간대를 벗어나주는 거예요. 이제 그만 당화해라. 다 했으니까 끝났다. 이런 의미가 하나가 있어요. 이게 제가 말씀드린 이 과정이에요. 효소를 불활성화시키는 과정. 자, 우리가 매쉬아웃을 하는 목적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효소를 불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첫 번째. 두 번째로는 뭔가 뒷공정을 좀, 뒤에 이제 라우터링 거르기 작업을 할 건데 그 거름 작업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크게 보면 두 가지 관점에서 매쉬아웃을 실시한다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제 아밀라아제한테 그만 이제 쉬어라. 첫 번째. 두 번째로는 뒤에 거르기, 그 맑은 맥즙을 걸러내는 작업을 좀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라는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 관점에서 본다면 이거 굳이 안 해도 돼요, 매쉬아웃. 근데 이 두 번째 관점 때문에 매쉬아웃을 하는 게 좋습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그 끈적한 액체에 시럽도 가열을 하면 점성이 풀리죠. 차가우면 굳죠.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뒤에 보면 액체를 뽑아낼 거예요. 저희가 그 밸브 필터를 꼈기 때문에 밸브를 딱 열게 되면 보리 껍질은 걸러지고 메가즙이 막 나오겠죠. 그걸 이제 받아낼 거예요. 계속 모을 겁니다. 오늘 20리터의 맥주를 만들기 때문에 3리터가 쫄죠. 23리터까지 계속 받을 거예요. 그걸 할 건데 보리 껍질에도 당이 남아있을 거잖아요. 액체는 빼냈지만 이 통 안에 찌꺼기는 남아있겠죠? 근데 찌꺼기를 숟가락으로 퍼먹어보면 엄청 달아요. 아깝죠? 거기에 우리가 짜면 안 되고요. 절대 짜면 안 돼. 짜면 탄닌 나와서 맥주 떨궈집니다. 뜨거운 맹물을 부을 거예요. 보약 먹고 그릇에 남아있는 거 아까우니까 물로 한번 헹궈 먹죠. 이거 유식한 말로 스파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스파징. 지금 여러분들이 대기시키고 있는 두 번째 물 있죠? 그 맹물 80도로 제가 유지시켜 달라고 말씀드렸던 그 물, 그 맹물을 보리 찌꺼기에 부을 거예요. 이따가. 그 물이 스파징 물이에요. 이제 좀 이해 가시죠? 저번 주에 제가 매쉬 물 몇 도, 스파징 물 몇 리터 몇 도, 네, 이런 거. 아직 계량하는 방법은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이제 뭔가 이제 들으면 실마리가 하나씩 풀리실 거예요. 아, 저 강사가 저번 주에 도대체 왜 얘는 16리터, 왜 얘는 25리터로 얘기했는지 조금 지나면 또 알게 되실 겁니다. 어쨌든 껍질에 붙어있는 당을 맹물로 씻어내리는 걸 할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생각해보면 100도씩 물 부면 제일 잘 씻어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죠? 온도가 뜨거울수록 당은 더 풀리니까, 점성이 풀리니까. 근데 우리 부분 곡물 때도 몇 도에서 우려내셨죠? 곡물망에다 곡물 넣으셨잖아요. 우려낼 때 몇 도였어요? 76도나 78도였었죠. 네. 그 이상으로 가게 되면 탄닌, 폴리페놀 이런 것들이 메가 껍질에서 나와요.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100도씩 팔팔 끓는 물을 찌꺼기에 붓고 싶으나 그렇게는 못하고 점성이 풀리는 가장 높은 온도 때 76도로 하는 거예요. 온도는 가장 높아서 점성이 풀려서 아주 당을 추출하는데 유리한 장점은 가져가면서도 나쁜 건 나오지 않는 온도. 76도나 78도. 그럼 우리는 저 뒤에 대기하고 있는 물을 왜 강사는 여태까지 76도라고 해놓고 80도로 유지를 하라고 했을까요? 이거는 그쵸. 네. 젤을 빼내는 동안에 우리가 76도까지 올리지만 젤을 당화하고 있는 걸 76도까지 올릴 거예요. 올리고 나서 이제 발효조 있죠. 그 발효조에다가 오늘 23리터까지 받아낼 거예요. 계속 받는 동안에 76도까지 올려놨던 애가 점점점 식어요. 그죠? 그래서 한 68도, 72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화도 마찬가지예요. 목표는 65도였는데 실제로는 물은 68도로 만들어놨죠. 왜? 차가운 국물 넣으면 식으니까. 그걸 감안하는 거예요. 저게 식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온도는 76도에서 씻어내리기를 원하는데 76도에 물을 넣게 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80도나 저는 한 83도 정도까지 올려서 넣긴 해요. 그래서 넣게 되면 비록 그 80도의 물이
최초에 닿는 그 보리에는 순간적으로 탄닌이라든지 나올 수 있지만 재빨리 저어주면, 그러니까 한 명은 이렇게 저어줘야 되는 거죠. 저는 잘 하니까 제가 부으면서도 한 손으로 잘 젓습니다. 빨리 저어주면 온도가 76도나 78도 이렇게 맞춰지겠죠. 잔여 전분을 남김없이 하기 위한 그 목적도 있어요. 76도가 되면, 78도나 76도가 되면 아밀라제들이 완전히 활동을 중단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도 나머지 미처 못했던 당분 전분들을 당화하는, 이렇게 세 가지 관점을 볼 수 있는데 주로 제일 중요한 건 요것 때문에 해요. 자, 메쉬아웃을 왜 하는가? 뒤에 라우터링 스파징을 용이하게 하려고, 점성을 풀어주려고 하는 겁니다. 요걸 하실 거예요. 지금 33분이 됐네요. 그러면 설명을 잘 듣고 해주세요. 지금 당화는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 먹어볼 거거든요. 종이컵에 받아서 먹어볼 거예요, 좀 이따가. 자, 지금 어떤 걸 하실 거냐면 각 조별로 브루스타의 불을 잘 들으세요. 어려운 건 아니지만 잘 들어주세요. 인원이 많으니까 막 제가 여기저기 다니면 정신이 없더라고요. 불을 켜서 밑에 설탕은 눌러붙어요. 그래서 바닥을 긁듯이 주걱으로 잘 저어주세요. 계속 저어야 됩니다. 불을 떼고 있는 동안에는 떠 저으면서 76도까지 올려주세요. 76도가 되면 뚜껑을 닫고 5분간 두겠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네, 조별로 해주시면 돼요. 메쉬아웃이 끝나면, 메쉬아웃이 끝나면, 저 여기 잠깐 여기 좀 봐주세요. 메쉬아웃이 끝나면 당화조 일로 다 올려주세요. 모든 조는 일로 당화조 위치시켜주세요. 이쪽으로. 이 물은 저 뒤로 빼주시고요. 당화조 6개가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당화조의 주둥이가 이쪽으로 나올 수 있도록. 메쉬아웃이 끝나면 6개의 당화조가 여기 위에 올라올 수 있도록 올려주세요. 스파징물은 저 뒤로 싱크대 쪽으로 뺄게요. 오래 걸려요. 이게 한 2시간 반 걸리거든요. 그래서 식사를 보통 스파징 할 때 합니다. 보통 계속 받아야 돼요. 맹물 부어서 받고. 그래서 메쉬아웃이 끝나면, 76도에 도달하면
뚜껑 닫고 불 끄시고요. 식사 주문하실 분들은 주문하시면 돼요. 다음에 매가즙 받아야 되니까 조별로 발효조 결합을 해주시고 발효조 새는지 체크해주세요. 발효조 결합해서 새는지 체크 꼭 하셔야 돼요. 오늘은 담당 선생님이 바뀌셨네요. 이게 지금 식혜 만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식혜도 이렇게 만들어요. 전기밥솥 보온 눌러놓고 하죠? 당황하는 거예요. 보온밥솥에서. 대신에 이제 식혜 만들 때는 지금처럼 두 줄 보리가 아니고 여섯 줄 보리. 엿기름 쓰죠, 엿기름. 식혜는 여섯 줄 보리를 쓰죠. 여기는 1조는 좀 국물 넣으셨어요? 국물 넣으셨어요? 65도 유지되고 있죠? 아, 올리고 계시다고요? 지금 몇 도인데요? 뚜껑 열고 계속 저으면서 금방 올라가요, 온도. 저으면서 재야 돼요.
쌀이요? 쌀을 보조적으로 쓰죠. 쌀 들어가요. 우리 그 아시아권의 라거 계열들은 쌀 많이 들어가요. 칭따오도 쌀 들어가고요. 근데 그게 메인이 되면은 네, 안 되죠. 15분에 끝난다고요? 15분에 시작하셨어요? 금방 안 떨어져요. 65도로 계속 유지해야 돼요. 네. 물론 64도가 될 때도 있고 66도가 될 때도 있겠죠. 잠깐만 얘기하고 있어요. 66도가 될까 65도가 기준이면 64랑 66 사이에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네. 근데 그러면 62가 되거나 70이 되거나 그러면 안 돼요. 네. 네, 불 끄시고요. 불 끄시고 이제 브루스타에서 내리시고요. 주둥이가 절로 가도록 올려주세요. 네. 5분간 둘 거예요, 5분간. 지금부터 5분. 브루스타에서 내려주세요. 브루스타 이제 치워주세요. 실리콘 옷 뿌려주세요. 그 다음에 의자 하나 놓고요. 이거 받아내야 되니까 의자 하나 놓고 위에 발효줄게요. 여기 저 보고 따라 하시면 돼요. 실리콘 옷이요. 하얀색. 네, 불 끄시고요. 됐으면 저기다가 올려주세요. 다른 조처럼. 네, 옮기세요. 여기다 하셔도 돼요. 여기저는 여기다 할게요. 지금 여기가 조금 좁아서 여기다 놓으셔도 관계없습니다. 네, 거기가 좀 좁으면 세 개조는 여기다 놓고 세 개조는 거기다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주둥이가 여기로 나오게 밖으로 좀 빼주세요. 아, 이건 이 물은 아니구나. 예, 개를 오히려 내리시고요. 소독 안 해도 돼요. 이거 안 무거워요. 별로 안 무거워요. 이거 별로 안 무거워요. 뭔가 좀 다칠 게 없나?
다칠 만한 이게 나중에 뭐 할 거냐면 얘를 이렇게 기울여 가지고 받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받쳐놓을 만한 거. 빈통을 해도 이게 원형이어서 굴러갈 것 같고. 여기 저도 좁으니까 여기로 갖고 오세요. 네. 여기서 넓게 실습하세요. 거기에 막 바닥까지 다 붙어 있으니까. 그냥 거기서 하셔도 돼요. 여기다 놓으면 되는 거죠. 이거 40이요. 얘는 80도 계속 유지해 주셔야 돼요. 스파징물 80도 유지하셔야 됩니다. 5분 지났어요? 아, 뭐 할 거냐면 이거 잘 보세요. 이거 나머지 좀 다 하셔야 돼요. 이거 좀 잠깐 보세요. 여기 좀 보세요. 안 보실 거예요? 안 보시면 모릅니다. 내가 지금 걸러내기 작업을 할 건데 별거 없어요. 여기다 받은 다음에 얘를 다시 부을 거예요. 맑아질 때까지. 이해되세요? 처음에는 탁한 게 탁 나옵니다. 이게 맥주라고 생각해 보세요. 못 먹겠죠? 국물 알갱이 둥둥 떠 있죠? 이거 되게 달아요. 식혜 맛이랑 똑같아. 이렇게 했으면 여기 국물 알갱이 떨어지니까 위로 해주시고요. 얘를 여기다가 벽면에다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너무 확 붙지 마시고요. 국물 껍질이 필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됩니다. 국물 껍질로 국물 껍질을 거르는 거예요. 이렇게 몇 번, 한 10번 정도 하면 뭐 눈에 보이는 찌꺼기들은 지금 보세요. 여기 안에 찌꺼기 많죠. 이런 것들이 거의 없는 맑은 오트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 여기다 받는 겁니다. 이런 국물 찌꺼기 안 뜰 때까지 조마다 한 번씩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조심하세요. 닥치면 안 되니까. 얘는 사실 지금 필요 없어요. 어차피 지금 받을 거 아니니까. 네. 지금 거르기밖에 안 할 거니까. 네. 아니요, 메쉬 아웃 76도까지 올리셔야 돼요. 한 시간 지나면 저한테 얘기하시면 돼요. 두 번, 세 번, 네 번 하면 이제 건더기는 눈에 띄게 줄어들 겁니다. 조마다 한 분씩 돌아가면서 해보세요. 혼자 하지 마시고요. 자, 빨리 줄 쓰시고 빨리 하세요. 얘 받을 때 이렇게 콸콸 받지 마시고 트는 건 세게 트셔도 이렇게 벽면에다 조심스럽게 해줘. 뜨거울 때 막 때리면 산화되거든. 저거요? 네, 뜨겁죠? 얘 녹지 않을까요? 70도 정도 될 것 같아요. 70도 뭐 녹는 온도는 아니긴 한데. 아, 짜부라드네. 네. 네. 벽돌 같은 거 없나요? 저 밖에? 뭔지 있을 것 같은데.
조별로 벽돌 한 두 개씩이면 딱 좋을 것 같은데. 건데기 이제 많이 안 나오죠? 세게, 세게 트셔야 돼요. 세게. 확. 오케이. 그거. 아, 풀리지 마시고요. 아까워서. 아, 어차피 자기 좀 걸 때 하시면 돼요. 잠시만요, 나 좀만 봐. 이거 드셔보세요. 이거 드셔보세요. 여기 조, 자기 조 거 드셔보세요. 되게 맛있어요. 저는 이거 한 잔 받아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양조 끝나면 차가워지잖아요. 쭉 먹고 그때 퇴근해. 엄청, 엄청 달죠? 두 개밖에 없어요? 큰일 났네. 일단 뭐 이거라도 한 조는 해결됐네요. 나머지 잡고 있어야죠. 뭐야, 아무나 가지. 아, 뭐 없을까? 부탄가스, 빈 부탄가스 깔아야 돼. 부탄가스 다 쓴 거. 원, 원이어서 이게 좋아. 이거를 뭐 무한정 계속 한다고 계속 맑아지는 건 아니니까, 이제, 봐서, 건더기가 안 뜨면 돼요. 아까 건더기 있었죠? 지금 괜찮으니까요. 한 두세 번만 더 하시고, 이제 여기다 받으시면 돼요. 받을 때는 뚜껑 닫고만 받습니다. 다 맞네. 여기 지금 두 번째인가 첫 번째예요? 많이 뜨네요. 종이컵에 받아서 이거 조금씩 드셔보세요. 되게 맛있어요. 네, 그죠. 지금은 찌꺼기 뜨니까. 네. 이거 빼고 천천히. 세게, 세게 여세요. 압력이 확 걸려야 돼요. 받으실 때는 이렇게 받지 마시고 좀 벽면에다가 살살. 여는 건 다 열고 받을 때는 옆면으로 살살. 액체가 뜨거울 때 충격을 받으면 산화돼. 산화되면 맥주에서 나중에 종이만 나죠. 세게 하세요, 세게. 끝까지, 끝까지. 얘도 한번 드셔보세요. 다 맑아지면. 지금. 네? 아, 이 곡물층을 최대한 안 깨려고. 까만 건 여기밖에 없어요. 스파징 물 온도 80도로 항상 당번 정해서 체크하셔야 돼요. 어느 정도 그 알고 건더기가 안 뜬다 그러면 이제 발효조에다가 열고 받으시면 돼요. 풀로 열고. 뭐 100번 한다고 해서 계속 맑아지는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건더기만 이제 없다 그러면 받으시면 돼요. 아, 이걸 한 손으로 못 하시는 거예요? 아, 여성분들은 이게 안 들어지는구나. 진짜요? 네, 뭐,
한 세네 번만 하고 세네 번만 하고 이제 워터 받으세요. 받으세요. 세네 번만 더 하고 이제 워터 받으세요. 거의 건더기 걸러졌거든요. 자, 이거 받을 동안에 또 이제 뒤에 이런 수업 해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구간이거든요. 이제 이거 뚜껑 덮고요. 여기 몇 리터로 시작하셨어요? 10? 17? 그러면 이게 한 절반 정도 먹어요, 물을. 받아지는 건 한 8리터, 9리터 뭐 이렇게밖에 안 받아질 거예요. 말랐는 것이다. 솜이 물을 먹듯이 이 껍질이 물을 먹거든요. 이거 뚜껑 얘가 식으면 식을수록 보일링 시간이 오래 걸려요. 좀 이렇게 덮어가지고 온도 유지를 좀 최대한 해줘. 눈금을 잘 해서 그냥 어차피 끓일 거니까. 네? 마지막에 다 끓이고 나서 구독하는 거죠. 아, 소독액이요? 아, 만들게요, 제가. 여기까지 되신 조는 이제 자리에 앉아주시면 돼요. 여기도 이제 그냥 워터 받으시면 돼요. 맑아요? 여기도 그러면 이제 맑아졌으면 워터 받으세요. 바르셔도 돼요. 여기는 아직 몇 번 더 해야 되겠는데요, 그죠? 여기가 이렇게 더러운 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받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식혜랑 똑같아요. 네, 식혜는 여섯 줄 보리로 만들고 얘는 두 줄 보리로 만들어요. 식혜는 당화를 밥솥에서 만들고 얘는 우리가 불을 떼는 거. 이거 바로도 뚜껑 있죠? 이제 얘가 최대한 안 식으면 안 식을수록 수업이 빨리 끝나겠죠. 어차피 얘를 끓여야 돼요. 보일링 온도 올라가야 되잖아요. 뚜껑 좀 덮어놓으시고 여기도 뚜껑 덮어주세요. 얘도 항상 76도로 유지가 돼요. 자, 여기도 봐주세요. 여기 저도 이제 맛있죠? 많이 드실수록 맥주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워터 받으세요. 여기저도 이제 받으세요. 받으세요. 여기저도 이제 받으셔도 돼요. 네? 괜찮아요. 어차피 받으면서 가라앉아요. 자, 워트 받고 있는 조들은 자리에 앉아주세요. 자리로 가시면 돼요. 한 분만 계시면 돼요. 한 분만. 자, 워트 받으면서 이제 나머진 자리에 앉아주세요. 벽 쪽에 살살이. 이거 그게 아니죠. 겁나게 하는 거 아니죠? 네.
뚜껑, 뚜껑 어디 있죠? 얘가 이제 온도가 잘 유지돼야 보일링 시간이 짧아져요. 얘가 식으면 식을수록 이제 가열하는데 오래 걸리겠죠. 자리로 가시면 돼요. 자리로 가시면 돼요. 왜요? 그러니까 이거를 불을 떼고 계셔야지 왜 안 떼고. 바닥에 두세요, 바닥에. 바닥에 두세요.